자, 여러분들 6월 모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어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6월 모평에 EBS가 전적으로 나올 것처럼 EBS를 아마 달달달 암기하거나 정리하거나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고 있거나. 상당히 슬픈 일이죠. 우리 이제 N수생들은 알 겁니다. 6월, 9월에 우리가 EBS는 조금 반영되더라도 수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냥 발표는 70%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6월 모평과 EBS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EBS와 6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EBS가 수능이든 6평에 반영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대 시가 동일한 작품이 나왔다면 고전 시가는 낯선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EBS에 주어지는 보기와 평가원이나 수능에 주는 보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문학에서는 보기가 달라지면 선택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선택지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를 달달달 암기하거나 정리하고 자료 보는 건 오히려 여러분한테 독이 될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EBS 교재는 뭐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한다. 소설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연습하는 교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고전시가 낯선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암기한 친구들은 이거 해결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BS 정리, 암기, 지식, 여러분을 죽이는 공부를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소설이 나온다고 친다면 소설은 제목만 동일하고 EBS에 등장한 지문과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같은 제목이 나오더라도 지문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문도 다르면 보기도 달라짐으로써 선택지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6평과 수능과 내신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6평이든 수능이든 이 국어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낯선 작품 봤을 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게 6월이고 수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해야지. 지금 작품을 정리하고 있고 자료를 보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국어 점수가 아마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지? 잘못된 공부 방식, 잘못된 강의들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EBS에서의 비문학, 우리 N생들은 저 말을 다 이해할 겁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 지문에서 약그긴 지문에서 두줄 내지 많으면 세줄 정도가 반영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역시 독서 EBS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글들을 독해하는 걸 독해 원리대로 연습하기 위한 것이지,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그 독서 지문에 지식을 암기 정리하고 하나하나의 문장 뜻풀이에 집중하면 오히려 점수는 더 떨어진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뜻풀이 강의를 보고 있거나 그냥 지식을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빼앗기는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역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문법을 암기해서 똑같은 사례가 나올 거라는 입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법은 역시 문법적인 사항을
복이라는 걸로 주어지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와 사례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서 스스로 문법적인 현상을 찾아내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EBS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스스로 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자료 보는 친구들 빨리 공부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6월 평가원의 어떠한 의미는 뭐냐? 의의는 뭐냐? 6월 평가원의 의미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해서 최종 수능날 난이도를 결정하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서라면 독서의 어떠한 글의 구조, 글이 정리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수능 때도 동일하게 내기 위한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 스스로 이 6평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준을 평가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독서 글의 구조를 평가하는 거라는 거, 문학 역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새로운 결합, 문학 간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평이 끝나고 나서 또 역시 주구장창 모의고사 풀고 우르르 쫓아다닙니다. 자, 6평을 내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아 나는 그동안에 기존의 공부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부 방법에 대한 점검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능과 평가원은 교수님들이 논리적으로 출제하고 여러분이 낯선 작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 기존 19세기 공부 방식처럼 학교 내신처럼 정리하고 암기하는 걸로 덤비고 있으니까 당연히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또는 점수가 나왔지만 알쏭달쏭한 친구들은 불안한 친구들은 분명히 6월 이후에는 공부 방식, 자신의 공부 방식을 의심하시고 이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가원과 내신이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평가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평가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가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절망하거나 또는 너무 기쁨, 내가 좀 되네 라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잘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가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에 울거나 웃지 말라는 걸 당부드리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의 본질을 일단은 제대로 이해하라. 이 수능을 위한 전시험으로서 구조라든가 유형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쉽든 어렵든 수능에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못 봤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의 국어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 성찰, 점검의 시기, 변화의 시기로 삼으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캐스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 또는 독서 이런 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캐스트를 한번 또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